여러분 안녕하세요. 파이킹이에요. 오늘 65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아래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 동물.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프로가토리우스입니다. 프로가토리우스는 중생대 백악기부터 신생대 팔레오세까지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포유류입니다. 프로가토리우스의 길이는 작은 자 한 개 정도의 길이, 무게는 40g으로 아주 가벼웠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. 프로가토리우스 이름의 유래는 이 동물의 화석이 발견된 미국 몬태나주의 털록층이 위치한 프로가토리 힐의 이름에서 가져와 들은 이름으로 붙여진 겁니다. 프로가토리우스는 생존 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발견된 화석의 지층을 통해 이 동물이 중생대 백악기부터 신생대 팔레오세까지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, 이것은 프로가토리우스가 비조류 공룡들이 피할 수 없었던 6600만 년 전의 백악기 대멸종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. 그 엄청난 대멸종을 견뎌내다니, 과연 프로가토리우스는 어떻게 백악기 대멸종을 견뎌내고 살아남았을까요? 그 이유는 거대한 공룡들과는 다르게 적은 양의 먹이에도 충분하고 작은 공간에서 쉽게 숨을 수 있는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,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털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대멸종에서 살아남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프로가토리우스가 대멸종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한 공룡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상상되네요. 프로가토리우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? 프로가토리우스는 날렵한 작은 몸집과 나무를 탈 수 있는 적합한 신체 능력으로 열매나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프로가토리우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, 재미있으셨습니까? 다음 주에는 고생물이 좋다면, 프라이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,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